기자식당 메뉴 따라하기 시리즈. 오늘 메뉴 우산불고기. 시작. 오징어 한 마리를 준비해. 오징어 몸통에 칼집을 넣어줘. 그리고 한입 크기로 잘라주면 돼. 이거 완전 무서운 사람이잖아. 어떻게 자기 종족을 저렇게 무참하게 썰어버릴 수 있지? 자른 오징어를 그릇에 담고 맛술과 고춧가루 3숟가락, 설탕, 진간장, 된장, 고추장, 굴소스, 다진 마늘은 모두 한 숟가락씩 넣어주고 다진 생강을 조금 넣어주면 음식점에서 파는 맛이 날 거야. 팬에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줘. 맛있겠다. 너랑 같은 종족 보고 맛있겠다니. 아니, 삼겹살을 잘라서 잠시 빼놔줘. 고기를 구운 팬에 채소는 아무거나 넣어주면 돼. 남는 버섯을 넣어도 괜찮나요? 물론이지. 양배추, 양파, 당근,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볶아줘. 채소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간장 한 숟가락을 넣어줘. 프라이팬에 간장이 늘어붙으면 더욱 깊은 향이 나. 양념했던 오징어를 넣고 센불에서 볶아줘. 오징어가 다 익었으면 고기를 넣고 한번 섞어줘. 그리고 후추와 깨를 뿌려주면 우산불고기 끝. 많이 먹어 잼이나. 뚝딱.